관리의 중심 서울에서 만나는 연예가의 모든 것 생방송 팩트인스타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오늘 우리 땅 저녁에 정말 매서운 형님이 방문하셨어요. 어떤? 드디어 동장군 형님께서, 아, 동장군 형님께서. 야, 문진 오셨는데 와, 제가 일단은 저 추울 정도니까 It's very cold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추워도 너무 추웠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진짜 겨울다운 날씨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고요. 맞아요. 이렇게 추운 날 주로 어떻게 보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보일러 살짝 예, 데펴놓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한켠에 또 제가 그 LP가 있잖아요. 조지 윙스턴의 또 디셈버 한번 들어주고. 예. 벌나무즙 좀 마셔주고. 벌나무즙. 간 좀 데펴야 되니까 말이죠. 네. 아, 디셈버까지는 되게 좋았는데. 벌나무즙에서 약간 뭐 어쨌든 그 어떤 추위도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두렵지가 않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의 추위를 달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800개 해드릴게요. 정신적으로. 예. 자, 따끈한데 아무튼 뜨끈뜨끈한 연예가 소식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먼저 실검 인스타에서 살짝 대표볼게요. 파이어. 이번 주 실검을 장악한 이슈메이커 만나봅니다. 첫 번째 실검 인스타, 온유입니다. 샤이니의 멤버 온유가 데뷔 10년 만에 첫 번째 솔로 앨범 보이스를 선보여 화제에 올랐습니다. 샤이니 멤버로서 보여준 기존의 이미지와는 달리 타이틀곡 블루는 감성 보컬리스트 온유의 매력을 듬뿍 담아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너무 좋죠. 진짜 속맛이더라고요. 뭔가 마치 뮤지컬 넘버를 듣는 듯하기도 하고요. 서정적인 멜로디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감미로운 온유의 목소리. 무대 위에 오른 멋진 그의 모습이 기다려지지만 신곡 활동은 없을 예정인데요. 이유는 바로 12월 10일 군입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대 전 팬들에게 음악 선물을 안긴 온유. 팬들도 입대를 앞둔 그에게 가열찬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샤이니의 두부 옵니다. 팩트 인스타도 언제나 어디서나 응원할게요. 두 번째 실검 인스타, 영화 국가부도의 날입니다. 영화는 국가부도까지 남은 일주일 동안 위기를 막으려는 자와 위기에 베팅을 하려는 자,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자까지 서로 다른 선택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개봉 9일 만에 200만 관객 돌파! 파죽지세와 같은 흥행 소식에 배우들도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관객을 울린 영화의 매력 포인트, 첫 번째로는 배우들의 멋진 호연이죠. 특히 김혜수와 조우진의 팽팽한 연기 대결은 영화를 보는 내내 관객을 압도하며 2시간을 순삭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력 포인트, 바로 메시지입니다. 시나리오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피가 이렇게 거꾸로 역류하는 것 같은 느낌? 보면서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하기도 전에 이 영화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돼. 반드시 재밌게 만들어져야 돼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당시 시대상과 정서를 고스란히 담아낸 영화는 세대를 뛰어넘는 공감대를 만들어냈는데요.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한편 현재 시대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는 후기도 많았습니다. 20년 전 과거를 그리고 있지만 오늘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영화, 경제 스릴러 국가 부도의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실검 인스타, 제니입니다. 제니의 솔로 뮤직비디오가 공개 23일 만에 1억 뷰를 돌파하며 한국 여자 솔로 가수로서 최단 기록을 달성,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놀랍고 기쁜 소식에 팬들의 축하 인사도 쏟아졌는데요. 제일처럼 행복해하는 팬들의 반응, 글로벌 팬들의 반응도 뜨겁죠? 사실 제니의 놀라운 기록은 이미 예견될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달 12일 뮤직비디오 공개 15시간 만에 1000만 뷰, 4일 뒤엔 5천만 뷰, 13일 뒤엔 8천만 뷰를 기록하며 한국 여자 솔로 가수 최단기간 돌파 기록을 거듭 경신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죠. 지난 28일엔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해 제니의 글로벌 인기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혼자일 때도 반짝반짝 빛을 내는 제니. 다음엔 또 어떤 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할게요. 네, 야 즐거운 스톱 블랙핑크 제니 솔로 앨범 와 정말 그 파워가 대단합니다. 아이가 또 파워, 유가 또 파워, 위가 또 파워. 야 대단합니다. 네. 슈퍼 파워인데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제니의 솔로 활동 성공은 좀 어느 정도 예견이 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비주얼적으로 불핑에서 가장 예쁜 멤버이기도 하고 좀 보자마자 타고난 걸그룹 미모를 가진 친구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때문에 가장 빨리 좀 팬덤이 확보된 멤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YG가 주력하는 멤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YG가요. 다른 소속사에 비해서 유튜브 구독자가 많은 편이라서 1억부 돌파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지영 기자도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제니랑 약간 좀 과로 따지면 비슷한 과예요. 그렇죠? 예. 저 맞아 죽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예. 제니 언니. 김지영 제니 언니. 예. 네, 제니 못지않게 네. 정말 K-POP을 지배하는 또 여성 그룹이 있잖아요. 트와이스인데 배우로 변신을 한다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투둥이들의 네. 이제 모습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극장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 오. 바로 그 트와이스가 올해 그 진행했던 그 두 번째 투어 트와이스 랜드 존 2 판타지 파크 공연 실황을 담은 그 트와이스의 첫 번째 영화 트와이스 랜드가 이제 개봉을 했습니다. 오. 예. 데뷔곡 그 우아하게부터 최근까지의 그 히트곡부터 화려한 퍼포먼스는 물론 그 비하인드 영상까지 그 트와이스 팬들이라면 정말 놓칠 수 없는 내용을 담았다고 하는데 이제 멤버 아니 그 배우들이 이제 직접 관객들과 만나는 그 레드카펫 행사가 있었는데 네네. 무대에서 그 트와이스는 또 한 번 또 친근한 모습으로 원래 팬들에게 정말 잘해요 이 친구들이 그 팬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다고 하는데 그 팬들 바로 앞에서 지금 포즈를 잡아주고 또 일일이 사인을 하면서 그 영화 흥행을 위한 그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네네. 그리고 또 이어진 그 또 무대 인사에서는 멤버들이 직접 이번 영화에 대한 소감도 전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셋! 우리는 언니야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배 선혜입니다. 네 저희 트와이스가 이번에는 무대가 아닌 영화관에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요즘 날씨도 추운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인 여배우 다현입니다. 밖에 날씨가 되게 추운데 여기는 굉장히 열기가 후끈후끈하죠. 네, 저희도 아직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트와이스 보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도 이제 그 연예인들 이제 사진 찍으러 갔었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자연농원 가면 김혜수 씨, 이상아 씨, 김혜선 씨, 김한선 씨 이런 분들 가서 사진 찍는 거예요. 그랬던 그 기억이 납니다. 네네네. 예. 아니 근데 보니까 신인 배우 트와이스 사나 씨랑 우리 김지영 기자님이랑 또 옷이 비슷하네요, 되게. 여기 리본 저를 위해서 깜짝 이벤트인가요? 네. 네. 박 기자님. 예, 뭐 예. 무대 인사를 이제 보고 있으니까 네. 제가 솔직히 트와이스 굉장한 열렬한 팬입니다. 맞아. 반드시 트와이스는 성공 이번 영화로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 응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촌 팬들 뭐 하십니까? 빨리 가서 영화 좀 봐주십시오. 우리 삼촌은 예, 트와이스 때문에 그런 예. 몰라도 저스틴 팀브레이크 예. 그 위에 옷이랑 같네요. 네네. 아 신경 쓰고 나오신 거예요? 네, 그렇죠. 트와이스가 나온다고 해서 네. 많이 신경 써서 카모로 좀 신경 썼습니다. 좋습니다. 자, 네. 새로운 모습의 트둥이들까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실검 인스타였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김지영 기자의 사심 코너로 변질되고 있는 원픽 만나볼까요? 네, 그래서 그 화인이 온유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가는 사람이 있으면 오는 사람도 있는 법이잖아요. 바로 오늘 국방의 의무에서 해방된 분을 픽해봤습니다. 그분이신가요? 맞습니다. 제가 뭐 박보검 씨부터 현빈 씨까지 자꾸 너무 잘생긴 분들만 소개를 해드리는데 꼭 제가 외모만 보는 건 아닙니다. 제 눈에는 광희 씨도 정말 멋져 보이거든요. 네. 광희 씨가 오늘 전역을 했는데요. 지난해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 된 건데 정말 빨리 전역을 한 것 같은데 본인은 굉장히 긴 시간을 보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지난해 3월 입대해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방부 군악대대 군악동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오늘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복귀 소감을 한번 들어보시죠. 병장 한강이 전역 인사드립니다. 충성! 멋있어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기다리실 거라고 생각을 많이 못했는데 어제하고 또 그저께 저희 기사에 많은 분들이 보고 싶었다고 응원하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밝고 건강한 웃음으로 여러분들께 힘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피자 치킨 너무 먹고 싶어서 피자 치킨. 블랙핑크! 블랙핑크! 빛이 나는 솔로! 보고 싶었다. 하는 사람 있을까요? 무한도전. 무한도전 멤버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다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복무하고 있는 네. 모든 국군 장병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 항상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입대 전부터 예능계의 뜨거운 이제 예능 블루칩이었잖아요. 네. 곧바로 차기 출연작도 결정이 됐는데요. 바로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입니다. 어떤 그림이 나올지 정말 궁금한데 제 예상에는 좀 강희 씨가 매니저한테 막 불만을 쏟아내고 폭풍 수다하는 이런 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강희 씨가 이제 아빠 어디가 스페셜 게스트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능을 열심히 그때부터 하셨는데 그때부터 좀 잘 될 거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 무한도전 식스맨까지 꿰쳤었는데 아쉽게도 군 입대로 한창 물이 올랐을 때 이제 활동을 멈추셨잖아요. 그래서 웃음 책임이 조금 덜한 편인 그 전지적 참견 시점을 차기작으로 선택한 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광희 씨 진짜 반갑네요. 예, 센스 있고. 네. 광희야 축하한다. 팔광 잡아라. 진짜 축하드려요. 네. 예, 예. 저는 광희 씨의 장점을 왜 광희 씨를 좋아하냐면 네, 네. 되게 열심히 하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맞아요. 예능을 막 잘한다라기보다는 되게 순수하게 잘하려는 그 노력이 좀 엿보여서 좋아하는 편인데 광희 씨 칭찬하는 기사도 정말 제가 많이 썼거든요.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해본 적이 없어서 꼭 한번 뵙고 싶어요, 강희 씨. 네, 네. 네. 성실해요. 예. 성실한 거는 뭐 이길 수가 없죠. 네네. 자, 이어서 이제 이분 진짜 성실하죠. 소울 깡패. 예. 앨범도 내셨고, 예. 지금 뭐, 예. 지금 기자로 활동 중이시죠. 네, 그렇죠. 네네. 예. 방금 기자의 지붕 뚫고 역주행고 가봐야죠. 네. 그 이번 주 이제 역주행고는 네. 사실 인디신의 이제 등장과 함께 괴물 밴드라는 또 칭호를 얻으면서 정말 현재는 이제 공연의 신이라는 또 칭호를 얻고 있는 어허. 정말 공연의 신으로 군림하고 있는 네네. 밴드의 곡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야. 바로 그 이름만으로도 정말 존재감이 제대로 빛나는 네. 로큰롤 라디오의 셔럽 앤 댄스입니다. 오, 야, 궁금한데요. 뭔가 네. 밴드 명도 로큰롤 라디오인데다가 셔럽 앤 댄스면은 되게 신나는 곡일까요? 어떤 곡일까요? 사실 뭐 이들은 이제 그 정식 데뷔 네. 앨범을 발매하기 전인 그 2012년부터 그 밴드 신에서 두각을 되게 나타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 홍대 클럽 등지에서만 1년간 무려 100회 이상의 공연을 펼치면서 야. 업계 관계자들과 그 인디신 마니아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3일에 한 번씩 예. 했네. 그 공연의 신이라는 그 별명과 함께 또 새로운 스타일의 그 음악은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하고 할 만큼 놀라운 것이었거든요. 일단 간단하게 뭐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로큰롤 라디오는 그 지난 2013년 정식 데뷔한 4인조 록밴드인데 보컬 김내연, 그다음에 기타와 코러스를 맡고 있는 김진규, 베이스의 이민우, 드럼 퍼커션의 최민규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그 리드미컬 하면서 가벼운 스타일의 그 댄서블 록을 선보이는데 한국 대중막상 그 신인상을 시작으로 나섰다는 상이라는 상은 그냥 죄다 거머쥐면서 한때 경연의 요정이라는 그 애칭이 붙기도 했어요. 오늘 그 역주행곡으로 선정한 그 셔덥 앤 댄스는 바로 지금 그 흐르고 있는 곡인데 노래라기보다는 그 연주곡에 가까운 곡이에요.
그 로큰롤 라디오의 그 음악적 모토가 사람들을 춤추게 하는 음악이거든요. 어허. 그 의미에 매우 충실한 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빈티지한 록 사운드 위에 그 디스코 그리고 뭐 신스팝 등 그 댄스적인 색채가 진한 장르를 뒤섞어 놨는데 네. 듣다 보면 어느새 어깨를 들썩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오오. 그 록 마니아가 아니더라도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는 곡인 만큼 이번 곡을 통해서 록큰롤 라디오의 매력에 빠질 거라고 정말 확신하고요. 셔럽앤 댄스 역주행 가즈아! 가즈아! 네,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아니,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 이야, 뮤비도 예. 네. 오, 되게 저 뭐 다른데요. 그래 2013년도에 탄신을 하셨네. 이야. 그렇습니다. 꽤 오래됐네요. 근데 요즘 만든 것 같은데. 진짜요? 저 뮤비를 보시면 예. 해외에서도 반응이 정말 뜨거워요. 네네. 해외 팬들을 겨냥한 또 그런 아하. 그런 또 의도를 갖고 네네. 뮤비도 정말 고급스럽게 만든 걸 알고 어허.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음악, 그 이런 리듬으로 공연을 하는데 어찌 또 공연의 신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그들의 음악 그만큼이나 멤버들의 그 개성도 굉장히 독특한데 그래요. 궁금하시죠? 한번 이들의 인터뷰 직접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로큰라디오입니다. 저희가 이걸 만들어서 처음 연주했던 게 이제 정확하게 한 6년 전쯤에 2012년 여름쯤이었는데 음반이 나온 게 13년 말이었고 14년 딱 1년 있다가 먹더문이라고 외국팀이 셔럽 앤 댄스 해서 빌보드 차트 올라가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자꾸 저희가 그거 뺏겨왔다고 좀 억울했습니다. 저희 노래가 훨씬 좋은데 그러니까 맞아요. 그 너무 진지한 거 말고 그 있잖아 아, 식당 이름 그런 거 재밌지 않을까? 제목은 제가 즐겨 가던 식당 이름이 닭치부 닭돌이였는데 아 저거구나 셔럽앤 치킨 아 셔럽앤 댄스 좋은 레퍼런스 거기서 따왔습니다. 와 좋다. 평소에 잘한 거 있잖아 이렇게 좀 이렇게 내적 댄스 같은 보여주고 와 좋다. 와 진짜 재미없네. 효자 상품 효자 상품 아 효자 상품 효자송 같은 존재 아니요 그냥 많이 팔렸다고 많이 팔렸어? 당시에는 조금 팔렸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완판이 된 본인은 효자인가요? 저는 사실 부르자 왜 그렇게 생각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주행을 하면서 우리도 효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효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셔럽앤 댄스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거죠. 그거지.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라이브 경연에선 접은 적이 거의 없는데. 근데 뭐 음악이 사실 뭐 경연에서 이기고 진다고 좋은 음악이고 아닌 거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긴 건 이긴 건. 승부에 그렇게 집착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이긴 1등과 2등은 상금 차이가 많이 나. 안녕하세요. 실상은 이런 상을 받고 라이브 상이 아닌 SNS 요정 상표 다 나간다며 아 그런가? 저희밖에 못하는 음악 딱 이 네 명이 모일 수 있을 때 빛을 발하는 그래서 이 중 한 명이라도 없으면 저희 음악은 사실 성립될 수가 없는 그런 음악이라고 말해봐요. 지금 저희가 어떤 음악을 해도 저희 색깔을 낼 수 있는 그런 팀이 아닌가 싶어요. 이번 기회에 뭐 지나간 한 5년 전에 나온 1집의 타이틀곡 셔럽앤 댄스가 다시 한번 조명받을 수 있으면 참으로 영광일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곧 2집 발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제 일단 싱글도 하나 새로 나왔고 그리고 어쨌든 한 번씩 관심 가져주 관심 가져주 목이 메이는 애가 올해도 그렇고 항상 공연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공연장에서 많이 찾아뵙기를 저희가 기원하겠습니다. 라이브의 왕자라는 그런 타이틀이 왜 존재하는지를 라이브를 직접 보시면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공연장에 꼭 찾아와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셔럽앤 댄스 진짜 춤추고 싶게 만드는 그런 곡인 것 네네.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그 로큰롤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인연이 어떻게 안 됐어요. 그 많은 밴드들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그때 개인 사정으로 제 후배가 되신 가수 인터뷰를 하면서 어허. 제가 사실 로큰롤 라디오 분들을 잘 몰라요. 어허. 그래서 제가 재밌는 사실을 하나 이번에 조사하면 또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어떤 게요? 이 멤버들 가족들에 대한 재밌는 얘기인데 어허. 일단 그 김진규 씨의 아버지가 그 유치원과 그 어린이집 최고의 인기곡 멋쟁이 토마토를 작곡하신 고 김영광님인데요. 예, 이 노래. 어?
빨간 옷을 입고. 예, 이 노래. 이 곡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공부 안 하는 아들 김진규 씨를 보고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이야, 효자네. 예. 효자네요. 지금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 무척 뿌듯해하실 것 같죠? 그리고 또 이제 보컬인 그 김내연의 부모님은 80년대 사계라는 정말 유명한 곡을 불렀던 예, 네. 맞습니다. 민중가요 그 노래패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멤버였다고 합니다. 못 찾았어. 예. 예. 그래서 음악적 그 유산을 물려받은 이들이 예, 이 노래 나오죠. 예. 이야, 정말 유명한 노래죠, 이 노래. 예. 유전자는 못 써. 그렇죠. 그래서 그 음악적 유산을 물려받은 그 이들이 다시 음악으로 대중을 만나고 있는 건데 로큰롤 라디오가 그 바로 지난달 29일에도 새로운 싱글 더 미스트를 발매를 했습니다. 이 더욱 세련된 그 신스 사운드와 그 정교해진 그 록 사운드와의 조합을 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내년 2월 그 정규 2집 발매를 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로 더 많은 이제 관심을 좀 가져주기 바랍니다. 네. 내년 뭐 2월이라면 얼마 남지 않았죠. 뭐 그렇죠.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맞아. 예, 기대됩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 연예가의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현장 인스타. 유해진, 윤계상이 다시 한번 극장가를 접수하러 나섰습니다. 말모이 제작 보고의 현장에서 만나보시죠. 영화는 우리말 사용이 금지된 1940년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최초의 우리말 사전을 만들기 위해 의기투합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흥행을 부르는 연기파 배우 유해진은 까막눈 판수로 분해 다시 한번 유해진표 능청 연기를 선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참 순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다. 그 말모이라는 그 사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하나 그 까막눈을 통해서 더 이렇게 관객분들이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범죄도시 장첸 캐릭터 하나로 극장가 흥행 부도 수표에서 단숨에 보증 수표로 돌아선 이 사람. 바로 이번 영화에서 조선어학회 회장 정환 역을 맡은 배우 윤계상인데요. 이렇게 번듯한 모습 보여주기 있기 없기 당연히 있기.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이런 좋은 이야기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좀 한 번쯤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말 사전을 완성할 것입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예,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더 쉽게 보여지는 게 더 오히려 좀 좋은 어떤 기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국선이지. 영화 소수 의견 후 3년 만에 재회한 유해진과 윤계상 과연 서로에 대한 애정도는 어떨까요? 제가 감히 뭘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되게 그러니까 형님을 되게 존경하는 배우로서 되게 존경하거든요. 그 열정이 그때보다도 한 100배? 100배? 네. 나에게 윤계상이란? 그냥 계상이는 계상인데 되게 편해요. 그리고 그쵸,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사실. 약간 그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약간 드립 커피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해리포터의 악당 말포이? 말이 먹는 모이? 뭔가 이상하죠. 영화 제목 말모이에 얽힌 비밀도 들어봤는데요. 말모이인 줄 알았거든요. 아, 말이 먹는 모이? 말모이는 말 그대로 말을 모은다는 뜻이고요. 주시경 선생님이 돌아가신 뒤에 조선어학회가 사전 작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그 전국의 말을 비밀리에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걸 말모이 작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말을 지키기 위해서 말을 모으고 함께 사전을 만든다는 것이 감동적이어서 사전을 뜻하는 우리말인 말모이 그리고 말을 모은다는 뜻으로 말모이라고 지었고요. 한국 영화의 씬스틸러죠. 오랜만에 카메라 플래시 세례로 기분 업! 입담 고수 능력치까지 제대로 뽐내주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문턱을 넘으니 따뜻함이 밀려온다. 지금 이렇게 추운데. 네. 그다음에 영화 개봉이 2019년에 가장 첫 문턱을 넘는 시점에서 개봉이 되는. 그렇죠. 1월 초에. 아 이게 다 네, 전쟁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제가 그 얘기 제가. 네. 아 그래요? 네. 정말 천재 시인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아 나 제가 바꿀까 봐. 아 그래. 우리말을 모아 모아 관객들을 모아 모아 새해 극장가에서 우리 영화 말모이를 만나보세요. 따뜻한 이렇게 순두부 같은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밋밋하지만은 않고요. 또 적당한 양념이 있는 먹을만한 그런 순두부 같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말을 모았고 열심히 찍었습니다. 사람이 모일 차례입니다. 많이 모여서 많은 감동받으시길 바랍니다. 신! 자, 오늘의 팩트캠 공항으로 떠나봅니다. 아이즈원이네요. 그 아이즈원이 내년 이제 2월 6일 일본 데뷔를 확정했어요. 뭐 어떻게 일본에서 반응을 얻게 될지 저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궁금해요. 잘 될 것 같은데요, 느낌이? 대세이긴 한데 최근에 일본인 멤버들이 그 타고로 경임 활동하는 게 알려져 좀 놀란겠죠. 역시 뭐 말이 필요 없죠. 그 데뷔 15주년 기념 이제 12월 26일 스페셜 앨범과 이제 그 팬미팅을 개최한다고 하는데 제 동방신기하고는 제가 한번 일본을 같이 가서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모습이 그 당시 기억이 너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좋죠. 그 친구다. 예. 예. 너무 좋은 친구다. 예. 예. 요즘 나는 유노유노다가 유행어라고 합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아스트로네요? 아하, 아스트로. 네. 특히 뭐 아스트로의 그 차은우. 차은우는 그 얼굴 천재예요. 뭐 연기력도 천재다. 라는 뭐 소리를 들을 정도로 요즘 또 활약이 대단한데. 네. 아, 공항 패션 보십시오. 아, 저는 문빈 씨도 연기하는 거를 봤었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맛깔나게. 그렇죠. 네. 요즘에 또 저 우리 다 집에 가면 하나씩 있는 무스탕이 이제 예. 그렇습니다. 네. 무스탕을 제가 한번 입고 나오겠습니다. 네. 아, 몬스타 X입니다. 그 몬스타 X는 최근 이제 음악 방송 4관왕, 뭐 징글볼 투어까지 더해져서 파급력이 이제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몬스타엑스가 해외에서 이렇게 큰 인기 그리고 뭐 정말 많은 큰 활약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더욱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신의 아이돌로 성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즐겁고 재미있는 TBS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연예가의 다양한 궁금증들을 파헤쳐보고 또 해결해보는 무안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예. 저는 뭐 오늘 좀 그만 들려오는 줄 알았어요. 예, 뭐 계속 예, 꼼지라고 하시길래 예, 뭘 던지는 줄 알았지. 저는 원샷이라도 잡아주실 줄 알았는데 되게 예, 예. 멀리서 가져와서 안 보이실까 봐. 감독님도 야 빼! 쭉!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예. 진짜 무엇? 무엇? 예, 예. 네, 오늘은요? 자, 우리 저 좋은 날에가 또 이쁘게 대표했으니까 오늘 네. 연예가의 무엇? 주제는요. 팬들의 지갑이 슬슬 열립니다. 아이돌 리패키지 앨범 무엇? 리패키지 앨범 예, 예. 무엇? 네.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무엇? 무엇? 리패키지 예, 예. 앨범 무엇? 진짜 뭐예요 이게? 무엇? 네. 옛날에 무엇? 최근 들어서 K-POP 아이돌 가수들의 필수 아이템이 되고 있다고요. 리패키지 앨범. 네, 맞습니다. 요즘 아이돌 가수의 전유물처럼 되고 있는데요. 일단 리패키지 앨범은요. 말 그대로 이미 발표한 음반에 한 곡이나 세 곡 정도를 추가해서 다르게 바꿔 발매하는 앨범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뭐 하부집 같은 걸 추가를 하면서 팬들에게는 지갑을 탈탈 털리게 하는 이제 그런 아이템인 것인데요. 사실 K-POP 시장이 좀 아이돌 중심으로 바뀌면서 요즘 정규 앨범을 내는 친구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싱글곡을 발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싱글곡을 모아서 마치 정규 앨범인 것처럼 이렇게 리패키지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뭐 정규 앨범을 내는 경우는 사실 정말 간헐적으로 몇 년 만에 내는 경우가 많고 주로 싱글 앨범만 발표를 하는데요. 뭐 동방신기, 소녀시대, BTS, 엑소도 아무래도 고정 팬덤이 많은 분들이라서 이런 이렇게 스타급 그룹들이 리패키지 앨범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좋네요. 예, 예. 뭐 조금 더 이제 추가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음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더 이제 추가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정규 앨범은 이제 가수들이 내놓은 그 정식 앨범으로 1집, 2집 뭐 이렇게 넘버링이 좀 달라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략 10곡 이상이 이제 수록곡이 들어가고 있어요.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많은 제작 기간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EP 앨범은 이제 미니 앨범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5곡 내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이제 정규 앨범에 실리지
않았던 곡들이 수록돼 있습니다. 그 싱글 앨범은 이제 한국에서 4곡 정도의 음원이 수록돼 있는 앨범인데 최근에는 이제 음반이 아닌 그 음원만을 출시하는 디지털 싱글로도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뭐 외국에서는 싱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리패키지 앨범은 그 베스트 앨범, 그다음에 스페셜 에디션 믹스 앨범 등을 포함하는데 비용이나 이제 기간 측면에서 효용성이 이제 좋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그 아이돌 기획사에서 정말 선호하는 앨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올해 아이돌 가수들을 보면은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리패키지 앨범이 발표가 되는데 네. 블락비를 시작으로 해서 레드벨벳, 그다음에 신화, 하이라이트, 갓세븐 등 팬덤의 큰 그룹들은 거의 다 발매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하나 네. 정규 앨범을 발매하고 그 정규 앨범에서 한 곡을 뽑아서 다시 싱글을 내는 걸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그건 이제 반대 경우인데 네. 그걸 바로 이제 싱글컷이라고 합니다. 아, 싱글컷. 예. 아, 아. 예. 갑자기 지식 자랑을. 아니 예전에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예전에 그 지금이야 뭐 싱글 앨범 뭐 그런 이야기지만 예전에 싱글 앨범이라면 그게 무슨 얘기야? 이랬었거든요. 예. 예. 왜냐면 앨범 하나에 한 곡밖에 안 들어있으면 야, 이거 너무 아깝지 않냐? 야 열 곡씩 들어있는데 그쵸? 왜 이거 한 곡밖에 예. 안 들어있어? 근데 예. 얼마 차이는 안 났거든요. 예. 예. 맞아, 맞아. 이런 게 갑자기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앨범 판매량에서 뭐 누구한테도 저 뒤지지 않는 아이돌 그 두 팀이 이제 이 리패키지 앨범 가지고 이제 또 네. 경합을 한다고요. 제가 예. 오늘 개를 탄 건지 모르겠는데. 네네. 또 윤계상도 개 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럴 수가. 갑작스럽게 제가 무너지네요. 네. 그 오늘 제가 개를 탄 건지 모르겠는데 네. 트와이스 소식을 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네. 걸그룹 그 음반 판매랑 원톱이죠. 네네. 트와이스가 오는 그 10일에 스페셜 앨범 The Year or Yes를 발매합니다. 예. 그 타이틀곡 제목이 올해 제일 잘한 일이라고 하고요. 마침 또 오늘 그 티저가 공개가 됐는데 동화 속 주인공 같은 그 신비한 분위기로 팬들의 기대감을 제대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 소속사 JYP는 이번 앨범이 팬들을 위한 선물 같은 앨범이며 따로 방송 활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그 트와이스는 정규 1집 발매 후 2개월도 안 되는 시간에 첫 리패키지 앨범 그 메리 앤 해피를 발매한 적이 있고 당시에 그 수록된 신곡 그 하트 세이커가 뭐 대단한 히트를 쳤죠. 이전 사례를 돌이켜본다면 이번 그 스페셜 앨범 역시 정말 신곡이 음원 차트에서 제대로 일을 내지 않을까 정말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그 사진 봤는데 그게 네. 저 앨범 그 자켓인가요? 아니면 속지예요? 예, 예 한번 예. 제가 근데 나중에 조사를 해서 솔직하게 조사를 진짜 쫙 봤는 예. 진짜 부잣집에서 예. 찍었네요. 예. 아~ 예. 고급스럽네. 아 그래요. 부대가 폴폴. 네. 트와이스에 이어서 바로 다음 날에는요. 엑소가 5집 리패키지 앨범 러브샷을 발표하는데요. 멤버 챔과 찬열이 직접 작사에 참여를 한 팝 데스곡이라고 합니다. 약간 미스터리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데요. 템포 때와는 좀 다른 분위기가 보여지고 있어서 어떤 시너지를 낼지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트와이스랑 하루 차이가 나는 만큼 두 아이돌의 그 음원 경쟁이 또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네. 아, 야, 러브샷. 예, 낯설지 않네요. 그러니까. 예, 예전에 청춘 때 러브샷 많이 했는데. 아, 그 러브샷 갑자기. 네. 아, 러브샷. 예. 네. 이번 다음 회식 때 어떻게 좀 네. 한번. 할 사람이 네. 없습니다. 가면 벽밖에 안 보여요. 저랑 하셔도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남남남 프로맨스로. 예, 예. 자, 리패키지 앨범에 대해서 팬, 그리고 팬이 아닌 분들의 온도차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신곡 하나 정도 만약에 더 들어갔다 하면은 사실 기본 앨범을 그냥 재탕한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왜 굳이 리패키지 앨범을 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음악도 이 전문 기자로서 예. 정말 제 생각을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요, 그래요. 예. 전 이제 리패키지 앨범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호의적인 입장인데 아.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가요 산업 스타일에 가장 잘 어울리는 앨범 발매 방식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아이돌 음악 같은 경우 아이돌 음악에서 또 리패키지 앨범이 네네. 많이 나오는데 아이돌 활동 같은 경우는 매우 이제 활동 주기가 짧기 때문에 애써 만든 그 정규 앨범이나 5곡 이상 들어간 그 미니 앨범, 미니 앨범의 전체적인 매력이나 그리고 그 가치를 팬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좀 기회나 시간이 적다고 봅니다. 정규 앨범을 내도 사실 그 타이틀곡 하나만 크게 알려지면은 끝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해외의 경우에도 사실 유명 아티스트의 앨범을 리마스터링해서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뭐 얼마 전에 퀸이 영화 때문에 또 히트를 쳤고 리마스터링 앨범 그 판매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 리패키지 방식은 다르지만 그 앨범 전체적인 매력을 다시 한번 그 대중들에게 네네. 어필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의미가 같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 리패키지 앨범은 사실 신곡이나 뭐 뮤비, 새로운 뮤비 같은 거, 새로운 콘텐츠를 넣어주니까 팬들과 대중들에게는 좋은 선물이 되죠. 그리고 또 팬들 역시
큰 호응을 보내는 만큼 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리패키지 앨범 발매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같이 좀 협소한 가요 시장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전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지영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공감을 네.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음악으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음원 시장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획사 입장에서는 리패키지 앨범을 내줘야 앨범 수익을 그나마 좀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패키지 앨범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두껍고 크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팬 서비스가 들어가 있어요. 화보집도 마치 화보집처럼 크게 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디지털 음원 시장이 확대된 반면에 음반 시장 규모가 좀 상대적으로 축소가 됐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이런 전략을 통해서 수익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 상수를로 보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사실 음악은 똑같은 것만 실려 있으니까요. 근데 또 팬들은 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성의가 없이 포장지만 큰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베스트 앨범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좀 걸국은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패키지 앨범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예. 그래요. 그래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예. 자, 마지막으로 그 아이돌 그룹 리패키지 앨범 열풍. 예. 한 줄로 마무리를 해본다면 뭐 어떡해요? 네. 사실 네. 우리나라 앨범 시장은 거의 불황이고 황무지인 상태인데 그나마 팔리는 게 이제 아이돌 리패키지 앨범이거든요. 그래서 팬들은 어떤 리패키지 앨범이 나와도 사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요. 네. 앨범 시장이 아무리 죽었어도 팬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한데 결국은 좀 퀄리티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정규 앨범을 내는 아이돌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좋죠. 박경훈 기자님. 저의 그 한 줄 평은 싱글로는 리패키지 앨범 내고 싶어도 택도 없다. 하하. 네. 싱글로는 예 쉽게. 예. 그렇죠. 싱글로는 뭐 리패키지 앨범을 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정규 앨범 하나 없이 소년간 활동하는 아이돌들도 있어요. 사실 문제는 싱글 음반이 잘 될 때는 모르겠는데 안 될 때는 싱글 몇 장 툭툭 더 내보고. 심지어 더 안 된다 그러면 팀까지 뭐 자체 폐기 처분한다는 그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이제 노력하고 투자가 이루어진 정성이 들어간 프앨범이 이제 프앨범 정규 앨범이 평가받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그런 문화가 좀 정착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리패키지 앨범이 분명한 대안이 될 수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왜 정성을 그만큼 쏟은 거에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리패키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 네. 오늘 아이돌 리패키지 앨범 무엇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 무엇 이게 나예요? 무엇 이게 나예요? 네? 네. 지금 저 고민 중이에요. 모르는데. 아 이거.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의논 하세요. 아이돌 리패키지 앨범 무엇에 대해서 그렇죠, 한번 그렇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자, 이어서 대세도를 노리는 아이돌 가수들 만나보는 팩터뷰입니다. 네. 아, 예. 지난주 프로미스나인의 못다한 이야기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네. 아, 지난주 편집이 진짜 너무 궁금한 곳에서 딱 끊겼거든요. 네네. 그래서 바로 만나보시죠, 한번. 럭밤 파트라커 부르기입니다. 다음 연도에 채영이가 네. 저한테 계좌이체를 해주세요. 자. 애교장인 나경입니다. 아 무슨 장인이요? 애교장인이요. 아 그러니까 오늘 어디 앞에 보면 좀 몸이 안좋아서 꼬만 아니요 지금 근데 요즘 인사춤도 유행하고 있지만 좀 더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특별하고 특별한 바로 아싸 댄스를 준비했습니다. 아싸 댄스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댄스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한 번에 안무를 외운 팀부터 도전이라고 구호를 말씀해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히 추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네. 영상 보여주시죠.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 자, 한번 보여줄 거예요. 잘 봐야 돼요. 떨어졌죠, 아니야? 뭐야 이거? 아니요. 아저씨 너무 귀여우셔. 너무 힘드는데? 아 이거 궁금한 네. 게 아닌가요? 이 왼쪽은 노래만 나오는 건가요? 네. 이쪽에서 오케이. 이거 이건데. 자, 음악을 또 신기. 출시죠. 몰라? 나 이거 아는데 해본 적 없어. 자, 제작진분들이 틀리면 틀리다고 땡을 외쳐줄 겁니다. 그건 뭔데? 몰라. 자,
한번 들어요. 오빠 우리 저희 저희 먼저 그냥 우리 표정으로 승부하자. 나인. 무표정 간다. 자 갑니다. 자, 음악. 진지함. 아 이거 주시죠. 진짜 아 생각 안 나 잘. 몰라. 잘한다 지성아. 이렇게 잘해? 아 나 진짜. 아니야 너무 잘. 오른쪽으로? 이게 뭐지? 응. 외노야 다? 어. 아 여기서. 어려워. 자 이거 아니야. 찬스 없나요? 찬스 있어요. 와. 찬스 있죠. 찬스 있죠. 찬스 보겠습니까? 네. 찬스 누가 뽑을래요? 봐야죠. 계속으로 보입니다. 이거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리 넘기. 머리 넘기. 자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찬스 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더 빨리 보는 건가요? 그렇죠. 에? 찬스 맞아요 이거? 자, 바로 갑니다. 음악 언니 말해줘요. 주시죠. 여러분 이게 프로미스 나인의 연습실 상황인 거예요, 그냥. 나는. 오, 이거 될 것 같은데요? 될 것 같아. 날리고 날려. 와. 아닌데. 나 머리야. 날려. 머리. 뭔데. 틀렸다. 아 뭔데. 아 이거. 야. 오다. 머리. 아 짜증나. 또 미스팀은 하트를 가져왔어요. 두 번째 코너가 있습니다. 두 번째 코너는요, 바로 러블리 배틀입니다. 러블리. 일단 시작하기 전에 타이틀곡 하나씩 골라봐요. 럿밤. 럿밤. 우리 두근두근입니다. 두근두근. 스와트. 스와트. 알겠습니다. 이번 코너 주제가 뭐였죠? 러블리. 러블리였죠. 한 명씩 가장 러블리한 인원을 앞으로 모셔주시죠. 한 명씩 앞으로. 나 왜 밀어? 나를 왜 밀어? 뭐야 저. 팬분들의 뭐라? 목소리 데시벨로요. 승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화면 뒤로 주시죠. 대박! 왜 저렇게 살아? 운동해서 건강 안 해? 지연아 저건 너가 하면 잘할 것 같아. 나 대사를 안 믿어. 지연이가 하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미 나왔어. 아. 하겠습니다. 아니 어쩐지 지연이가 저기 조그맣게 뜬 영상을 보고 저를 밀더라고요. 나오시죠. 저 때가 몇 살이었지? 막 11살 막 이러는데. 아 제가 할까요? 선수 교체 있어요. 선 아. 오! 지원이가 한대요. 와! 출발합니다. 시작. 그럼 안 돼요? 러블리하게. 아 귀여워. 친구들 안녕. 저는 까맣고 매력적인 16살 백지원입니다. 날씨 너무너무 추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이번 체험 시간을 통해 이 추위를 이겨내보자고요. 어때요? 더위가 싹 가셨나요? 네! 그래야 우리 친구들
근데 너무 덥다고 에어컨 선풍기 바람만 쐬지 말고 열심히 운동해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봐요. 그럼 친구들 저 백지한 슈퍼스타처럼 슈퍼스타 매력으로 여러분 앞에 다시 나타날게요. 안녕. 아 여기까지. 잘했어. 자.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 영상 지금 처음 봐요. 아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지금 한 게 다행일 수 있어요. 뒤로 가잖아요. 뒤로 가잖아요. 자 이번엔 두근두근에서 러블리 담당하는 분 앞으로 와주시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뭐야? 뭐지? 뭐지? 아 너무 예쁘시다. 아 너무 좋아. 내 얼굴이냐? 잘할 것 같아. 아 귀여워. 와, 너무 예쁘셔. 그냥 막연히 꼰대? 갑니다. 안 그잖아. 내 얼굴 보면 눈이 세척할 거야. 이걸로 안 됐어? 그럼 슈퍼 안 그잖아. 슈퍼 슈퍼 안 그잖아. 됐지? 됐지? 오케이 여기까지. 작가님이 뭐지? 잘했어 나꺼야 역시. 자, 자 이번에는요 두아트의 영상 보겠습니다. 재영 오빠. 오빠한테는 다현이가 있어요. 회사 일이 힘들어도 다현이 생각, 상사가 괴롭혀도 다현이 생각, 자기 언제나 언제나 다현이 생각. 자 가겠습니다. 할 수 있어. 하이. 그냥 띠드 먹었으로. 큐. 재영 오빠, 오빠한테는 다현이가 있어. 회사 일이 힘들어도 다현이 생각, 상사가 괴롭혀도 다현이 생각. 자나깨나 언니나 다현이 생각. 오빠 마음속에 다현이 있다면 인간 비타민, 사랑 공격 다현이 있다면. 네. 좋아! 오, 잘한다. 귀엽다. 진짜 잘한다. 다현이가 있다면 오빠. 이제 목소리를 잴 겁니다. 여기 데시벨 측정기가 있어요. 러브밤부터 하겠습니다. 러브밤 박수 함성을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릴게요. 80입니다. 두근두근 갑니다. 두근두근. 여러분의 박수 함성을 주시죠. 90입니다. 주시죠! 와! 74입니다. 예, 회장이 잘했는데. 두 번째 러블리의 대결은요. 우승팀은 우리 아무것도 못했어요. 프로팀입니다. 이번엔 프로미스 나인의 댄싱 퀸을 한번 가는 시간을 자 프로미와 함께하는 댄스 배틀입니다. 할게요. 음악 주시죠. 아 프로 미스티. 프로 빰빰 프로 미스티 미스티. 자 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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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티.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아이돌 정답입니다. 대박이야. 그 나인 팀 나와줘야 돼요. 이제 빠질 수 있죠. 이거 마치 알람 소리 신청 아닌가요? 진짜 발랐어요. 제니 선생님 왜 쏠려? 정답입니다. 어, 이거 알아? 소연이 다 나와요. 지연이 안다. 마지막 문제가 제일 좋습니다.
하트 10개짜리예요. 오! 주시죠. 공개가 됐습니다. 프로 11개, 리스팀 12개, 나인팀 몇 개 같아요? 3개? 14개. 와! 거짓말! 그러나, 그러나 마지막 10개를 맞춤으로써요. 프로팀이 11개에서 21개가 돼서 우리 2등이 최종 승리가 되고요. 2등! 리스팀이 되겠습니다. 턴이랑 아야 진짜 못하는 게 없네요. 아까 윤계상 씨하고 야 생각나네. 말 모이네. 네. 못하는 게 없네. 말. 다 있네. 다 있어. 아, 그, 네. 와. 아, 네. 제가 봤을 때 미리 저 문진을 해보는데 내년 정도에는 무조건 뭐 트와이스 이상으로 예 박터지지 않을까 그런 예 촉이 옵니다. 네네. 좋아요, 좋아요. 아니 근데 진짜 뭐 연기도 잘하고 그쵸? 네, 잘하는데요. 얼굴도 빠지지 않고. 네. 제가 과자 회사나 운영하고 있으면 바로 지금 예, 광고 찍었습니다. 오더덕 오더덕. 네. 예. 자 그리고요 다음 주 팩터뷰 오픈 스튜디오에는요 텐션업 업텐션이 찾아옵니다. 멤버가 10명이에요. 아, 그래요? Turn it up! Turn it up! 네. Uptension. 여기 스튜디오가 업텐션 멤버들의 열기로 정말 후끈후끈해질 것 같은데. 네네. 아, 그나저나 뭐 좀 걱정되는 게 이제 뭐 날이 많이 추워졌다고 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걱정 그냥 붙들어 매시고 여기 현장으로 한번 오십시오. 오픈 스튜디오 right now. 네. 여기 아주 훈훈한 이 난로가 있거든요. 예예. 그리고 저희가 시민 대기실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팬분들 오시면 따뜻하게 보실 수 있도록 팬들에게도 이렇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팩트 인스타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만 인사를 여기서 드릴까요? 예, 고맙습니다. 저희는요 다음 주에도 더욱 새롭고 재미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불금엔 연애하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